선택을 해야 된다면 난 이쪽. 선물이 아니 박스가 18 내 생애 처음이다. 정체불명의 박스가 놓여있다. 안 그래도 진로계획서 때문에 머리 아픈데 이게 뭐람? 혹시 폭탄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그럼 누가 벌레라도 넣어놨나? 아니면 진짜 날 위한 선물? 근데 나한테 이런 거 줄 사람이 없는데. 뭐냐? 뭐 선물한 게 뭐 있냐? 몰라. 꺼져. 믿기지 않겠지만 첫사랑이다.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저런 식이다. 잠깐. 혹시 선물 상자를 넣어둔 사람이... 야, 너 오늘 부총 수업하냐? 몰라. 제이쯤 아직 공중. 야, 훌륭하다. 훌륭한 친구야, 역시. 아, 뭐래. 야, 오늘 6시까지 학원 와. 알지? 야, 뭐야. 나 아직 진로계획서에 몇 분전까 쓸쯤 아직 공중이란 말이야. 아니, 왜? 내가 말 잘 해놨다니까? 내가 소개했다고 하고 너도 할인, 나도 할인. 오케이? 미술 입시라는 게 원래 이 할인 같은 게 없어. 근데 내가 특별히 임원께서 널 위해... 알았다. 나랑 같은 학원 다니면 재밌겠지? 어? 너 목도리 풀렸다. 이 눈치 없는 놈. 지는 아주 내가 편하지? 뭐하냐? 범이 형! 고범 씨! 누구야? 어, 너 3반 선지 알지? 그 애 야구 그만두고 노래 잘 불러서 유명해지네. 아, 걔? 응. 너 걔 알아? 야, 당연히 알지.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? 아무튼 저 형이 걔랑 같은 학원 다니. 거기 석이 없으면 들어가기 빡세다던데. 야, 뭔가 이 연예인 되는 애들은 떡잎부터 다른 거 같지 않냐? 떡잎? 그렇게 자라나? 저기 혹시 명량? 핫도그? 나! 나! 형! 나는 거야! 야! 진짜 보자! 형! 잘 부르긴 하네. 인기도 많다던데. 아. 괜찮아? 감사합니다. 어? 나네? 잘생기긴 했다. 집 이쪽이야? 아니, 나 학원 가는 길. 근데 나 저번 축제 때 너 봤는데. 어? 아, 그거. 너 노래 엄청 잘하더라. 계속 노래해? 아니, 그거는 그냥 취미로 나간 거고 아직 진로를 못 정했어. 그럼 우리 학원 소개시켜줄까? 어? 구경이라도 하고 갈래? 여기 바로 앞인데. 아, 소개가 아니면 다니기 힘들다 했지. 너 축제 영상 때문에 여기서도 꽤 유명해.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볼래?
야, 너 늦으면 죽는다. 나 이제 출. 약속. 아니면 드문 기회. 사람은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. 나의 터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? 나 대신 선택해주면 안 돼?